서울의 한 경찰서에서도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늦은 시각, 노란 조끼와 주의봉을 챙기는 이분들, 경찰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신가요? 혼자 귀가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같이 집에 동행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그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촌역 4번 출구 10시 40분 시시때때로 콜이 들어오면 마중을 나가는데요. 대학교 인근, 특히 원룸 밀집 지역의 거주자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으슥한 밤, 여성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안전한 귀가를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뒷골목이 조금 불빛이 없어서 위험한데 이렇게 딱 노란 조끼 입고 계시니까 든든해요. 들어가요. 네. 지역구에서 선별한 스카우트 대원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귀가하는 길을 동행하는데요. 후미진 골목에서도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도 여성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밤에는 고양이 하나만 나와도 무서운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같이 다녀주시면 좋으시겠어요? 네, 그럼 좋죠. 네. 네,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여성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면 그제야 임무는 완료. 안심기가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봉사를 할 땐 우리 딸 같은 마음으로 데려다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하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요. KBS